성북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빨간 등대 쪽에 낚시를 나오다가 이 개망을 주워 왔습니다. 개망을 주워 왔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버리고 간 게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버리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저께 한 사람이 한 개망을 한 다섯 개, 낚싯대 한 다섯 개 이상 되더라고요. 어저께 저녁에 밤중에 봤을 때. 그런데 요거는 요렇게 푸는 걸, 요렇게 된 거를 요렇게 푸는 자체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재활용을 쓰거든요. 자, 밑에 한번 좀 내려주세요. 자, 밑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영상에 좀 보여주세요. 똑바로, 똑바로, 요, 요, 한 칸이 넘어갔단 말이야.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렇게 돼가 있습니다. 요렇게 돼가 있는데, 요렇게 돼가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자, 요렇게 좀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묶으시고, 자, 바늘 또 접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늘 접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늘 접었습니다. 제가. 자, 평소에 파는 거는, 낚시점에 파는 거는 전부 다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한 이 정도 이래 되겠죠. 자, 길게 슬락하면은, 요렇게도 길게 씁니다. 여러분들. 요렇게도 길게 쓰는데, 저 같은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또 바늘 더 접어보겠습니다. 바늘 더 접게 되면은, 자, 얼마나 또 큽니까? 그쵸? 그래서 요 바늘 접, 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자작채비를 만들죠. 깨망 자작채비를 주소 가지고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낚싯대로 그 제가 보레밀 카드바늘로 지금 현장에서 카드바늘로 개를 한 마리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낚싯대가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이래 큽니다. 지금 송중에서 나오는 개들이 이래 큽니다. 저 바늘로 잡았거든요. 앞에도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큽니다. 지금 거의 한 주먹에서 한 조금 작겠네요. 여러분들 이래 큽니다. 이럴 때는 낚싯대 하나로 개를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캐스팅을 해놔 놔놓고 땡기다가 보면은 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겁게 느껴질 때 그때 한 번에 땡기시면은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세 번, 네 번 역할을 한 다음에 한번 땡겨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방송을 한번 올렸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개망을 줍는 바람에 그 이렇게 재활용으로 또 쓰려고 이게 지금 이렇게 깨끗한 걸 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집에 가서 세척할 것도 없고 그대로 바로 만들어서 제가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뭐 이러면 돈도 버릴 거고. 아, 그럼 개 잡는 거예요? 네, 꽃게 잡니다. 자, 이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옛날에 또 제가 방송에 이렇게 백사장에서 이거 키우는 장면을 영상에 올린 적도 있는데 거기에서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봐줬죠. 여기에서 오늘 또 이렇게 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한 4,000원 정도 버렸겠네요. 여러분들 4,000원 내지를 오늘 내가 버린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꼭 이 망으로 제가 자작채비를 해서 현장에서 개 잡는 여러분들께 모습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빨간 등대에서 개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청개비로도 얼마든지 이 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제가 방송을 한번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꽃게에서는 이렇게 지렁이가
입 앞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바늘도 지금 입에 들어가가 있습니다. 자, 바늘 한번 딴데 보실까요? 자, 바늘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 바늘도 입에 지금 들어가가 있죠. 자, 청개비로 해서 낚싯대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방송을 한번 올렸는데 오늘 한번 더 하게 됐네요. 야, 딱. 아, 보기 좋아. 자, 입에 바늘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입에 바늘입니다. 장님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개나면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송정 등대 쪽에서 개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개 씨알이 엄청나거든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크지, 여러분들. 이렇게 큽니다. 작은 거 같으면은 내가 집에 안 가져왔을 건데 이렇게 지금 너무 크거든요. 말뚝으로.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개나면. 자, 개는 조금 식도로 바깥에 좀 빼놔놓고 라면부터 좀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개는 일단은 좀 빼놔놓게 조금 식도로. 와, 또 씨알이 이래 괜찮더라고요. 이게 제가 개 꽃게 그 접는 망을 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 망을 가지고 안 하고 낚시 바늘에 카드 저 보레미를 카드 바늘로 제가 잡은 겁니다. 나중에 사진은 영상으로 올려 보겠지만 이거 진짜 오늘 이렇게 큰 놈을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크지요.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굉장히 크지, 여러분들. 자, 조금 식도록 지금 되게 뜨겁습니다. 되게 뜨거운데 라면 한 몇 접을 먹고 이거 등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라면 좀 퍼졌습니다. 퍼지도 맛있네요, 여러분. 아, 맛있다. 아, 맛있어. 오늘 그 제가 보레미 카드 바늘로 이렇게 지금 잡은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끓여 먹고 있거든요. 앞에 제가 방송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저 보레미 카드 바늘로 잡는 방법을 여러분 그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또 해가지고 잡은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잡은 거. 아, 맛있어.
지금 내가 자, 여러분들 게를 한번 좀 뜯어보겠습니다. 좀 식었네요. 자, 여러분들 아래 살이 얼마나 찼는거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맛있다 국물.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살이 많이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살이 많이 차가 있습니다. 이게 숫게거든요. 암게가 아니고 이건 숫게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살이 지금 많이 차가 있습니다. 자, 등껍질은 이럴 거예요. 이렇게 살이 많이 차가 있어요. 자, 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한번 배먹었는데도 한번 배먹었는데도 이래 살이 많이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배먹었는데도 자.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 안에 살이 많이 차가 있습니다. 집게밥, 집게밥 안에 굉장히 좀 차가 있거든요. 아, 진짜 끝내주네. 딱 한 마리 이었을 뿐인데, 딱 한 마리 이었을 뿐인데, 참, 큰 거다 보이겠네. 참 맛있네. 아,
지금 10월달에 게 나오는 것 치고는 제가 10월달은 게 낚시 잘 안 하거든요. 10월달에 잘 안 하는데 오늘 그 등대 있는 중에 가가지고 했더만은 진짜 시열이 너무 좋네. 앞으로 10월달에도 제가 개를 잡아가지고 한번 인터넷에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